안녕하세요. 오쌤아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 재질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게임 포션 그리는 방법을 준비해 봤어요. 주로 게임 회사에서 오나가와 UI 디자이너가 많이 하는 작업인데요. 게임 개발 소스로 활용하기 좋은 팁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가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아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포션을 그리는 방법. 두 번째는 완성된 소스를 응용을 해서 다른 아이템을 만드는 베리에이션 작업. 세 번째는 컬러 베리에이션 작업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포션을 한번 그려볼게요. 유리병과 병막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스케치합니다. 포토샵에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유리병 모양으로 흰색을 채울게요. 유리병 레이어의 투명도는 낮추는데요. 병이 투명할수록 레이어 투명도를 더 낮춰줍니다. 유리병 레이어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유리병 두께 부분을 제외하고 지워줄게요. 해당 영역을 지울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올가미 툴로 영역을 설정해서 Delete 키로 지우셔도 돼요. 유리병 입구 부분은 제조 방식 때문에 병 부분보다 조금 더 두껍게 그려줍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마개 모양과 재질대로 채색을 할게요. 저는 코르크 마개로 그려봤어요. 이번에는 병 안에 붉은색 액체를 넣어서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힐링 포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반투명한 병 재질 레이어와 그 위에 두께 레이어가 있고 그 사이에 새 레이어를 만드는데요. 새 레이어 위에 액체의 양만큼 높이를 정해서 채색을 합니다. 빛이 위에서 비치니까 액체의 윗면은 밝게 칠할게요. 이번엔 동그란 물약병에 담긴 모양대로 액체의 명암을 넣을 거예요. 아래 부분이 동그랗게 명암이 생기고 빛을 받는 평평한 윗면은 밝게 그려서 입체감을 표현할게요. 여기서 포토샵 꿀팁입니다. 액체를 그린 레이어를 락으로 영역을 잠궈 볼게요. 락 옆에 있는 체크 모양의 네모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레이어 영역을 잠그게 되면 그 레이어에서는 먼저 채색한 부분에만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유리병의 액체의 색상을 약간 추가해서 유리가 더 투명해 보이도록 만들게요. 코르크 마개 부분도 빛 방향대로 빛과 어두운 명암을 표현하고 있어요. 액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을 밝은 색으로 그려서 액체가 유리에 닿는 것 같은 효과를 넣을게요. 가장 위에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유리병 튀어나온 부분에 바로 닿는 하이라이트를 그려줄게요. 유리병 재질이 매끈하기 때문에 병의 형태에 따라서 반사광도 많이 생깁니다. 유리병 입구 부분에도 빛의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뒷부분에 유리 레이어 투명도 수치를 낮춰서 유리가 더 투명해 보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액체와 유리 경계선에 액체 방울을 추가할게요. 코르크 마개 재질도 세부적으로 묘사합니다.
유리병 두께에 빛이 모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세부 광택과 반사광을 추가해서 매끈하고 투명한 유리 재질을 표현할게요. 코르크의 명암과 재질도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코르크와 병 입구 부분에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방울을 몇 개 복사를 해서 자연스러운 액체 거품을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성된 포션을 다른 아이템으로 쉽게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병 안의 내용물을 바꾸고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게임 회사에서 아이템이나 의상 디자인, 몬스터 베리에이션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앞에서 포션을 그린 방법으로 레이어를 분리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병을 회전하고 출렁거리는 액체를 넣어 볼게요. 기존의 붉은 액체 레이어를 없애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노란 색상의 액체를 그립니다. 빛받는 부분은 밝게, 아래쪽은 어둡게 명암을 넣을게요. 방울을 여러 개 추가해서 출렁거리는 액체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액체가 비치는 투명한 유리병을 표현해야 되니까 유리병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이번에는 포션에 가죽으로 된 이름표를 달아 볼 거예요. 빛 방향을 생각해서 명암을 넣고 있어요. 병 입구에 가죽끈을 둘러주고 링을 달아서 이름표를 연결합니다. 게임회사 실무에서는 워너가나 UI 디자이너가 게임 내 아이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템 디자인도 캐릭터나 배경 디자인처럼 컨셉이 있어야 하고 투시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템 작업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약과 이름표 사이에 이름표에 그림자를 넣어서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포션의 베리에이션 작업을 하나 진행해 봤어요. 이번에는 아이템 색상을 변경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만드는 컬러 바리에이션 작업과 일부 디자인만 변경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동시에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 액체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휴 세츄에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아이콘 바를 좌우로 움직여서 원하는 색조로 변경해 볼게요. 채도가 너무 높으면 중간에 Saturation 아이콘 바를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채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색상, 명도, 채도에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코르크 마개를 유리 마개로 바꿔서 다른 아이템으로 만들어 볼게요. 코르크 마개 레이어를 지우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물약병과 같은 색으로 밑색을 칠합니다. 빛 방향에 맞게 명암을 넣으면서 원하는 형태를 그려줄게요. 투명한 유리병은 액체가 비치니까
액체와 유사한 색상으로 색조와 채도를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새로운 포션 아이템을 더 만들어 봤어요. 오늘 그리신 내용은 게임 오너가와 UI 디자이너에게는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아이템을 쉽게 그리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에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